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문서는 전설 주문서가 아니고 영웅 등급의 주문서인데 이 주문서도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주문서는 얼음가시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쪼개지는 얼음가시, 꿰뚫는 얼음가시 이두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주문서는 꿰뚫는 얼음가시, 꿰뚫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얼음가시 이 주문서를 챙기셔야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볼게요. 자, 먼저 꿰뚫는 얼음가시는 요렇게 요거 저 보레아의 그총 기미가 아시죠? 총 던졌을 때 바닥에서. 예, 그리고 이 주문서가 세 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쏟아지는 아니 쪼개지는 얼음가시는 요렇게 눈싸움 하듯이 귀여워. 예, 귀엽습니다. 그냥 눈싸움 하듯이 눈 던지듯이 그렇게 눈 조각들을 던집니다. 저거 맞고 뭐 아파하겠습니까? 몹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노스가 돼서 엄지손가락 튕기면서 이렇게. 야, 상당히 아파하는 거죠. 예, 요거 좋습니다. 이 주문서는 쿨타임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세 번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상세 스펙을 안 알려드렸네. 자, 꿰뚫는 얼음까지 데미지는 1493. 그러니까 쏟아진 아니 그냥 쏟아지는이 아니고 멸초 대참사? 대참사의 데미지도 한1500그 정도 나옵니다. 뭐 데미지가 약한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치명타격률이 26%, 쿨다운이 11.7초. 쿨다운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바닥에서 얼음 송곳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합니다, 애들이.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주문하는 이 모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딸깍. 야, 이거 이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딸깍.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 딸깍. 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요런 주문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죠. 예. 간지. 와, 타노스처럼 엄지손가락 튕기면서 그냥. 그다음에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어? 아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어? 왜 애를 못 맞추니? 야, 이렇게 오작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꿰뚫는 얼음가시 데미지만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보통 보면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마법 부여 옵션에서 뭐 액션 스킬 쿨다운이 준다든가 주문 사용 시 총기 데미지가 올라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고 쿨타임이 짧고 뭐 보기에도 좋은 그런 주문서가 있으면은 꼭 챙겨 두시는 게 좋죠. 지금처럼 요런 꿰뚫는 얼음가시 같은 이런 주문서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 게임 하는데 심심하지가 않아요. 예.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 한 번씩 튕겨주는 거죠. 내가 바로 타노스야. 이 구역의 타노스가 나야. 자, 요런 재미가 있는 그런 주문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몰라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꿰뚫는 얼음가시. 얼음가시 앞에 꿰뚫는이 붙어야 됩니다. 예. 쪼개지는이 붙으면 안 되고 무조건 꿰뚫는. 꿰뚫는이라는 단어가 붙은 얼음가시. 이거는 꼭 플레이하시다가 만나게 되면 챙겨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